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 당뇨와 피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당뇨는 굉장히 흔한 만성 질환 중에 하나죠. 대체적으로 당 조절이 안 돼서 당뇨병이 생기는 건데, 이런 경우에 피부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가 생겼을 때 피부가 어떻게 되고, 또 이렇게 되면 피부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시리즈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당뇨가 있었을 때 피부 특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당뇨가 생겼을 경우에는 피부 장벽 기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당뇨가 있는 피부에서는 피부 장벽 기능의 회복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미세한 상처가 생겨도 회복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리고 피부 장벽 기능도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피부도 굉장히 푸석푸석하고 건조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조그만 상처가 있어도 아무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뇨가 있을 때 피부는, 특히나 피부 장벽 기능 굉장히 떨어져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피부가 많이 건조하고 푸석푸석하기 때문에 당뇨 초기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피부 관리를 굉장히 신경을 써주셔야 나중에 당 조절이 혹시나 안 될 경우에 이러한 그 상처 회복이 많이 더뎌지는 것을 예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 당뇨 또는 당뇨가 있을 때 피부가 좀 많이 건조하고 안 좋은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경우에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굉장히 손쉬운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보습제를 열심히 발라주셔야 되세요. 아무래도 피부 장벽 기능이 회복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1형 당뇨는 젊은 나이에 생기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 다 2형 당뇨병이거든요. 2형 당뇨병의 경우에는 40, 50대 이후에 생기는 질환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노화가 일어난 피부에다가 당뇨까지 있게 되면은 피부 장벽 기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거나 안 좋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피부 장벽 기능 회복력도 많이 높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손발에 보습제를 열심히 발라주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이게 당뇨가 걸린 피부를 악화시키지 않는 가장 중요한, 굉장히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은 이거를 명심해주세요. 당뇨가 있으면 보습제를 발라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당뇨가 있었을 때, 물론 당뇨 치료는 내분비 내과 또는 내과 선생님이 주되게 치료를 하겠지만, 당뇨가 생겼을 때 피부에 뭔가 이상이 생겼다 이러면 주저하지 말고 피부과를 찾아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